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둑놈들 1권은 총론, 그 다음에 2권, 3권은 2027년도 3구 대통령 선거, 4권은 2년 전인 2020년도 4.15 총선, 그리고 여러분 곧 나오게 될 5권은 도둑놈들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울산 4월 5일 보궐선거 보셨죠? 예. 울산 교육감 선거도 손을 댔고 35%입니다. 예.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100표 가운데 35표를 빼앗아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만 표 이상 정도가 득표수가 정감 이동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지의 위조 및 증가 감소, 증감죄는 굉장히 죄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조작을 했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도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인 이런 대한민국의 권력을 이런 만드는 것은 예,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 조작범들인 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은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 4월 5일 날 안민석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퇴임하고 나서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세상에 모든 게 타이밍이 있으니까 이 책을 오울의 꽃향기처럼 세상에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책을 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참 어렵게 여기까지 온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회랑 위에 머무는 것처럼 시민과 여러분들 국민들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권한을 극대화해서 회랑 바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거죠. 그 회랑 바깥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인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여러분들 예, 라벤나 여름 향기처럼 주변에 널리 퍼져가지고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의 실상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능하면 당일투표, 수개표, QR코드 사용하지 않는 투표,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자기 개인 도장을 사인으로 찍는 예, 그런 일들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워싱턴에서 그렇게 환대를 받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다 좋은 일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헷가닥에 또 여러분들 선거를 훔쳐가지고 나라를 뭡니까 본인들이 탈취하게 되면은 그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본인도 뭐 생각이 많은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입니다. 예. 검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오신 분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든 반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반듯하고
선거가 이제는 무너진 상태에서 뭐를 그 여러분들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의, 정의의 뿌리와 기둥이 다 무너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한국 사회를 보면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벌을 어떻게 받겠냐 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 도둑놈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입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 가지고 우리 선거가 바로 서는데 나라가 바로 서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